고장난 등대의 비밀. 뭐야 나박사, 얼마나 많이 먹었다고 투름씩이나 하고 그래. 혹시 네가 다 먹은 거 아니야? 어? 나 아니야. 생사람 잡지 말라고. 뭔가 이상해. 이 텐트 안에 누군가 있어. 아까 저 문으로 누군가 들어온 게 분명하다고. 설마. 이봐 쥐새끼들, 이제 그만 순순히 모습을 드러내시지. 어서 나와. 박사야, 투시경. 알았어. 자, 여기. 뭐야? 정말 귀신이라도 있는 거야? 요즘 텐트 털이범들이 기승을 부린다더니. 그러면 우리도 당한 거예요, 여보? 아, 당신도 한겨울에 텐트가 어딨다고 그래요. 니들 오늘 나한테 딱 걸렸어. 아, 여보, 우리 쌍둥이들이 이번엔 텐트 털이범들을 잡으려나 봅니다. 조용히 좀 해요. 아빠, 불 좀 전부 꺼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럼 그렇지. 역시 너희들이었구나. 이제 모자를 벗고 모습을 드러내시지. 아니, 모자, 무슨 모자? 어디 보자. 우리가 보이드래? 그런 것 같은데? 이건 만능 투시경이야. 니들 뭐 하는지 다 보인다고. 분명 목소리가 들렸는데, 목소리만 있고 보이진 않고. 귀신이다. 유명한 원미야, 니들이 왜 여기 있니? 여기 어떻게 온 거야? 그 모자는 투명인간을 만들어주는 모자잖아. 혹시 투명인간이 돼서 우리를 몰래 따라온 거니, 너희들?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갑드려요.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니들 몰래 트럭 뒤에 타서 김밥도 다 먹어치웠지? 우리 점심 도시락을 싹 비운 게 너희들 맞지 않냐고. 바른대로 말해. 뭐? 니들이 우리 밥을 다 먹은 거야? 그 많은 걸 다 먹어치웠다고? 역시 아줌마 음식 솜씨는 끝내주드래요. 그렇지? 내가 음식은 좀 하지. 그러면 설마 니들이 피자도 다 먹어치운 거냐? 그게요, 역시 피자 맛이 끝내주드래요. 뭐야? 피자도? 나 도와줘도? 나만 미워해. 아니 저 할아버지는? 이게 누구야? 넌 척척 박사, 그리고 넌 똘똘 나름 쌍둥이 탐정 아니냐? 할아버지는 학교와 뽑기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니, 이 문방구 주인 아니쇼? 아니, 어르신, 여긴 웬일이세요? 난 원래 고향이 여기야. 방학이 되면 아이들도 없고 장사도 안 돼서 고향에서 지내거든. 잠깐 산책하러 나왔지. 그런데 여기서 뭐 하쇼? 우린 가족끼리 같이 여행 왔어요. 가족 캠프? 이 한겨울에? 그럴 사정이 좀 있습니다, 할아버지. 왜 하필 여기서 캠프를 할까? 왜요? 저기 등대 보이지? 저 등대가 귀신이 들렸는지 새벽마다 꺼진다고 하더라고. 수리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왔다 가는데도 아직도 못 고쳤다던데. 불 꺼지면 등대에서 귀신 웃음소리가 들린다나 어쩐다나. 하여간 동네 사람들 모두 저 등대 때문에 무서워서 밤에 돌아다니질 못한다오.
네? 네?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마을에 소문이 그렇게 났다 그거지. 사람들도 참 순진해.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뭔 암튼 조심들 하고 난 졸려서 이만 가봐야겠수다.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시더래요. 이 상황에 어떻게 잠을 자. 낮에 하도 자서 그런가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얘들아 다 소문이다. 원래 시골엔 그런 얘기 한두 개쯤은 있단다. 자 해변으로 가자. 지금이 한겨울밤이라는 걸 다들 까먹었나. 아휴 우리 집 식구들이지만 정말 못 말린다니까. 와하! 우와 파도 온다 파도 온다. 우와 야, 그걸 못 피하고 빠졌어. 박사 바보. 오야 유명이 너 이 녀석. 아이고 얘들아 그러면 감기 든다. 괜찮아요. 아 치사하게 거기서. 야야야 하지마. 정말 한여름이네 한여름이야. 여기 보드래요. 어? 응? 여보 저거 좀 봐요. 저게 뭐죠? 여기 보드래요 여기. 으아 저쪽은 쌍어. 상어다! 그러니까 이 커다란 상어를 원미 네가 잡았다는 거냐? 이러다가 상어떼들이 우리한테 복수하러 오면 어떡하죠? 저기 떠밀려오길래 잡아왔더래요. 별것도 아니었더래요. 이상하네. 이런 해변가에 상어가 있을 리가 없는데 어디서 온 거지? 길 잃은 상어인가? 바다에서 죽어서 떠내려온 거 아닐까요? 이거 요즘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더니 환경오염 때문에 상어가 죽은 거 아닌가 모르겠구나. 자연이 자꾸 망가져가니 뭔. 이건 또 뭐지? 등대불이 꺼졌나 본데. 혹시 상어떼가 복수하러 온 건가? 우리가 자기 가족을 잡아간 줄 알고. 얜 또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는 거야. 아이고 이런. 벌써 2시가 됐구나. 아빠는 좀 자야겠다. 아 나도 이만 자야겠어. 먼 길을 왔더니 피곤하구나. 자자 너희들도 이만 자야지. 밤이 너무 늦었다. 예 저희 걱정 마시고 먼저 주무시더래요. 저희들도 곧 들어가서 잘 거더래요. 그래 어서 자렴. 나도 들어갈래. 에이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다고 그래. 아 그건 그냥 소문이라고. 하여간 안 유명 겁 많은 건 알아줘야 돼. 아 진짜 귀신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암튼 겁 많은 사람 대회 열리면 네가 1등이다. 아, 원미 너 자꾸 웃지 마. 아, 나 말이더래? 나 안 웃었더래. 저 등대가 귀신이 들렸는지 새벽마다 꺼진다고 하더라고. 수리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왔다 가는데도 아직도 못 고쳤다던데. 불 꺼지면 등대에서 귀신 웃음소리가 들린다나 어쩐다나. 하여간 동네 사람들 모두 저 등대 때문에 무서워서 밤에 돌아다니질 못한다우. 설마 저게 그 귀신 웃음소리? 이대로는 궁금해서 안 되겠어. 우리 가보자. 난 아무래도 오늘은 일찍 자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아, 너희들도 피곤하잖아. 겁나서 그러더래? 유명이 너는 투명인간 모자 쓰고 있으면 되더래. 뭐 겁나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야. 그치만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아, 그 상태로 저기까지 어떻게 가냐. 안 그래? 어? 이게 있더래. 이 만능 투시경을 쓰자. 박사야 너도 꺼내봐. 어서. 투시경은 두 개뿐이잖아 아르마. 야 그걸 왜 쪼개. 아깝기 싫이.
이 투시경을 이렇게 한쪽 눈에만 쓰면 귀신인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을 거야. 아, 투시경에만 보이면 귀신이고 둘 다 보이면 사람이고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거야. 이야, 역시 아름이는 너무 똑똑하더래. 아, 아니야. 난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난 이만 텐트로. 아, 걱정 마. 우리들이 있잖아. 괜찮더래. 내가 있잖더래. 웃음소리는 이 안에서 들리는 게 확실해. 그래, 그런 것 같아. 우리 이 소리를 따라가 보자. 얘들아, 저기 봐. 진짜 등대가 멈춰 있어. 이상하다. 전기도 별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말이야. 어라? 이건 가면 아니더래. 뭔 가면이 저리 희한하게 생겼노? 예전에 그 도둑들이 쓰던 거랑 똑같은데? 검은 별빛 가면단이랑 관련돼 있다면 보통 사건은 아니겠는걸? 아, 그 귀신이다. 2층에서 들리는 것 같더래. 올라가 볼까? 우와, 이쁘다. 귀신은 아닌 것 같은데. 어? 누구세요? 아, 안녕. 나 박사라고 해.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진 않았냐? 반갑더래. 난 원미라고 하더래. 안녕, 난 아름이라고 해. 너 여기서 사는 거니? 어, 난 수지라고 해. 근데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아, 귀신이다. 어라, 저기서 난 소리였구나. 네 웃음소리 녹음한 거 맞아? 어, 내 웃음소리야. 왜? 웃음소리만 녹음을. 우리 아빠가 등대지기인데 얼마 전에 고기 잡으러 나가셨거든. 요즘 등대가 고장나서 혹시 불 꺼졌을 때 못 찾아오실까봐 이렇게 내 웃음소리를 녹음해서 틀어놓고 있어.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내 웃음소리라고 하셨거든. 아, 우린 이 등대에 귀신이 있다는 소문이 돌길래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보러 왔더래. 나 귀신 아니야. 네, 알고 있어. 근데 말이야, 여기 등대는 언제부터 고장난 거야? 혹시 알고 있니? 아, 이 등대 고장난 거 아니야. 그게 한 달쯤 됐나? 어떤 아저씨가 등대 뒤에 뭘 설치하고 가셨는데 그 뒤로 정각 2시만 되면 불이 꺼졌다가 3시가 돼야 켜지더라고. 아마 그 설치한 장치 때문에 그럴 거야. 뭘 설치해? 응? 글쎄, 직접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 그 아저씨 말론 등대가 더 밝아지도록 설치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등대 입구에 무슨 가면 같은 거 있던데 그거 혹시 수지 네가 가져온 거니? 아, 그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그때 그 아저씨가 두고 간 거야. 아무래도 그 아저씨가 등대에 설치했다는 그건 그 아저씨 말대로 빛을 더 밝게 하려는 장치는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도 그런 단순한 게 아닌 것 같아. 뭘 설치했는지 가서 좀 봐야겠어. 어딘지 좀 알려주더래. 아이, 그래. 어, 여기야. 어, 이건 태양열을 받아서 에너지를 건전지로 저장하는 장치인데. 과학 잡지에서 본 적이 있어. 어, 그래. 나도 본 적 있어.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뭔가가 건전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로군. 와, 궁금하더래. 조심해. 혹시라도 위험한 물건이면 어쩌려고 그러냐. 폭탄 같은 거일 수도 있잖아. 아, 뭐야. 알람 시계잖아. 이건 단순한 알람 시계가 아니야.
차단기야. 정해진 시간이 되면 들어오는 전기를 차단해버리는. 뭐? 전기를 차단해? 그래,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전기가 꺼지고 있었던 거였어. 빛을 밝게 해주는 장치라는 건 거짓말이야. 그치만 아까 수지가 쓰던 카세트는 켜져 있었는데. 아, 그건 건전지로 연결돼 있는 거라서 등대 전기랑은 상관없는 거야. 2시가 되면 등대 전기가 다 나가버려. 그래서 나도 촛불을 켜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이 장치를 설치한 사람은 검은 별빛 가면단 일원이라는 건데, 그럼 좋은 일에 쓰려는 건 아닐 테고 말이야. 뭐? 검은 뭐들에? 도대체 뭘 하길래 등대가 꺼져야 하는 걸까? 무슨 일을 꾸미는 거 아닐까? 등대는 캄캄한 바다에서 육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밝혀주는 거라고 우리 할머니가 그랬더래. 등대가 빛을 밝혀주지 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더래. 아, 혹시 어떤 배를 육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닐까? 어? 아니야. 고작 한 시간 등대를 끈다고 배가 길을 못 찾진 않을 거야. 뭐지? 아니 말고. 그러니까 2시부터 3시? 그 한 시간 동안 부두에 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걸 수도 있어. 근데 도대체 뭘까? 한 시간 동안? 어째서? 지금 부두에서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몰라. 부두 쪽이야. 부두에서 불꽃이 올라오고 있어. 이 시간만 되면 꼭 부두 쪽에서 저렇게 불꽃이 올라오더라고. 아름이 말대로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아. 이 시간에 불꽃놀이라? 저건 단순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꼭 무슨 신호 같은데? 무슨 신호? 바다에 떠있는 어떤 배에게 길을 알려주는 걸 수도 있지. 그 배만 올 수 있게 말이야. 우리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부두 쪽으로 가보자. 엄청난 사건이 있을지도 몰라. 수지야, 같이 갈래? 어? 나도 가고 싶지만 난 아빠를 기다려야 해서. 이 돌무덤만 지나면 바로 부두야. 아, 저 수지야, 나 이거 갖고 가도 돼? 야, 그건 또 왜 갖고 오더래? 참. 아,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잖아. 그래, 가져가. 고마워. 얘들아 조심해. 그래, 고마워. 어두운데 너도 조심해라. 너도 조심해. 어, 저기 좀 보더래. 와, 큰 배가 들어오고 있더래. 뭐? 화물선이야. 화물선이 들어오고 있어. 부두 앞에 큰 트럭 두 대가 대기 중이고 말이야. 화물선이 뭘 실어왔나 본데? 아, 근데 뭐 이렇게 컴컴한데 들어오나? 아, 살금살금 도둑 고양이처럼 말이야. 가져오면 안 되는 걸 갖고 왔나 보지. 가져오면 안 되는 거라 그게 뭘까? 아, 경찰에 신고해야겠더래. 심상치가 않아. 이거 사건의 냄새가 진동하는군. 일단 유명이는 텐트로 돌아가서 경찰에 신고를 해줘. 혼자 갈 수 있지? 오케이, 알았어. 그래, 유명이는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가고, 원미는 등대로 돌아가서 그 알람 시계를 3시로 돌려놔줘. 와, 시계를 3시로 돌리면 등대가 켜져서 주변이 환해지겠더래. 등대가 미리 켜져버리면 도둑들이 눈치치고 도망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경찰이 왔을 때 불이 켜져 있어야 해. 2시 20분이니까 유명이는 가서 신고하고 경찰이 오면 2시 반 정도 될 거야. 원미야, 2시 반이 되면 알람시계를 3시로 돌려놔. 알았다, 아르마. 자, 그럼 모두 움직이자. 유명인 조심하고. 알겠어. 도대체 저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 아, 궁금해 죽겠네. 떨어뜨려라, 떨어뜨려라. 그 투명 무장 또 어디서 났어? 유명이가 갖고 있던 거야. 난 트럭에 올라가서 뭔가 좀 보고 올게. 이 상자는 황금이 두 배로 들었나 봐. 아주 무거운데. 글쎄, 그러네. 황금? 이 상자 안에 든 게 다 황금이라는 거야? 이야, 어마어마한데. 이야.
그러면 황금으로 집도 짓고 황금 식탁에서 밥도 먹고 이야 황금 목욕탕에서 목욕도 할 수 있겠네. 기야. 이게 뭐야? 어디 가는 거지? 오라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벌써 가면 안 되는데 경찰이 올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박사는 어디 있는 거야? 투명 모자 써서 볼 수가 없잖아. 박사! 아르마! 아르마! 트럭이 움직이고 있어. 도와줘! 뭐? 그 트럭이 타고 있는 거야? 너무 빨리 달리고 있어서 내릴 수가 없어. 도와줘! 분명 도둑 소굴로 들어갈 텐데 이러다가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쩌지? 박사가 위험해.